I know that you are having a hard time right now. That everything seems to crumble around you. I know that you feel all alone. 이게 볼터치 할 때도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전체적으로 다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럼 약간 이상한 볼빨간 사춘기처럼 돼가지고 최대한 광대를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발그레하게. 제가 웬만한 볼터치를 다 써봤는데 이거 진짜 지겹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어퓨 건데 볼터치가 이렇게 막상 바르면 이렇게 쿨톤한테는 진짜 얼굴이 더 하얘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너무 만족하는 컬러. 확실히 볼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더 그러면 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깨자마자 하는 게 알람 끄기랑 사실 알람을 한 5분, 10분 정도 늦은 적이 많아요. 두 번째가 날씨 보기. 진짜 기온마다 오늘은 더우니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고. 대중교통 타서는 확실히 유튜브나 예능을 보되 그알이나 당혹사 옛날에 꼬꼬무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약간 라디오 듣는 개념 느낌으로 화면을 보지 않아도 소리로도 무슨 내용인지도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예능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눈이 안 떠져요. 사실 이렇게 가다가도 내용이 너무 재밌어. 그럼 화면 이렇게 봐요. 아, 이 내용. 가벼운 니트 조끼를 입어줬어요. 슬랙스 입었습니다.
거기서 화장실로 올라가야 되잖아. 아, 나는 어제 안 내려가니까 너무 심심하다. 심심하지? 응. 이태원에 내가 갔는데 거기에 오징어 게임 뭐 그러면서 지하 4층 뭐 이런 거 체험관을 만들어놨어. 팝업해놨구나. 공간. 그래가지고 스케일 겁나 큰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 게임하는 세트장인가 보다.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또 코로나만 아니어도 그냥 방탈출처럼 그거 사업해도 잘 될 텐데. 난 못해. 짱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남자 버전은 없어? 없어. 양푼만 두고 왔나 봐. 냠냠냠. 조금 구워주셔야 돼요. 네. 네. 완전 생이네 생. 아직 초발만 했어. 날짜도 맞춰야 돼. 캐릭터 이런 거 힘들 생각해. 그래서 되게 어른. 아 예쁘게 이거 찍어주세요. 아이다. 용수가 있어요. 변화도 예쁘게. 맛있다. 기다. 그럼 배보다 배꼴이 더 크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맛이 지키니까. 매콤이 대박이야. 매워? 매콤해. 근데 엄청 맵진 않은데. 그럼 더 맵게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원래도 매워. 원래도 매워. 아 양념 맛있겠다. 아 내가 타니까. 아니 1층이죠. 근데도 장사 잘 돼. 응? 근데도 장사 잘 돼. 국산이 아니고. 내가 손질해줘.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2차 갔어. 그놈이 2차. 1차는 오늘 깔끔하게 먹고. 어떤 특별한 메뉴가 있는지 아니 이거 봐봐. 저기요? 나도 기억나. 오랜만에 와서 서둘부터 와야 돼요? 네. 좋겠다. 여기 해가지고 싸먹어. 장국민 특유의 그 말투. 맞아. 저 완전 진짜. 이따 먹어, 얼른. 어서오세요. 얼른. 감싸서 진짜 귀엽지 않아요? 신상이래요. 여자 유니폼인데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이 남자 유니폼은 없대요. 이것만 있어가지고 같이 커플로 있으면 좋은데. 귀여워. 모모야! 친구 왔어! 일로 와봐! 친구 왔어! 모모야! 모모꺼야! 모모 친구야!
안녕. 인사해 친구한테. 일로와. 안녕. 안녕. 제가 왜 집에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냐면 평소에는 워낙 비서다 보니까 직업 특성상 오피스룩만 계속 입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캐주얼룩이나 트레이닝복 같은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도 여행이나 캠핑 갔을 때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지만 캐주얼한 옷이 너무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NFL에서 따뜻하게 환절기를 보내라고 이렇게 21년도 FW 따끈따끈한 신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옷을 하나씩 간단하게 보여드릴까 해요. 이건 플리스 후드 자켓인데요. 아이보리 컬러에 사이즈는 95 사이즈예요. 이렇게 뒷면에 NFL만의 헤리티지가 묻어나는 자수가 포인트예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엽죠, 앞면도? 짠! 원단 뒷면이 본딩이 되어 있어서 바람을 잘 막아주는 그런 따뜻하지만 가벼운 제품입니다. 보시면 진짜 따뜻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운동복에도 운동 갈 때 가볍게 이렇게 걸치고 나가기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아, 이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옷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양면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리버시블 제품이에요. 이게 블루 컬러에 사이즈는 아우터다 보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업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귀엽죠? 이렇게 양면으로 바꿔서 착용이 가능한 리버시블 제품입니다. 이게 한쪽은 플리스고 뒷면이 진짜 예쁘거든요?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한 사이즈 크게 초이스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한쪽은 다운 패딩이라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줘요. 이렇게 등산 갔을 때는 다운 패딩으로 입었다가 플리스로도 바꿔서 입을 수가 있어서 훨씬 스타일이 변신이 되는 거죠. 이게 사이즈는 가장 작은 90 사이즈고요. 스몰이에요.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펼쳐보면 이게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맨투맨인데 보풀에 굉장히 강한 소재라서 진짜 오래 착용할 것 같아요. 이런 넥라인을 봐도 굉장히 쫀쫀하잖아요. 이렇게 앞면에는 로고가 있고 이렇게 소매에는 굉장히 귀여운 스티치 로고가 있어요. 맨투맨에는 청치마를 입어서 캐주얼하게 코디해도 이쁠 것 같아요. 이런 뽀글뽀글한 로고도 귀엽고 후드티 겉에는 이렇게 로고도 있습니다. 얘도 굉장히 탄탄한 소재여서 진짜 오래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쫀쫀한 느낌. 지금 안에가 기모거든요. 좀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기모 맨투맨 후드티예요. 진짜 따뜻해요. 이게 기모라서 확실히 진짜 따뜻합니다. 저는 이렇게 후드를 단독으로 입어도 귀엽지만 이렇게 코트 안에다가 코디해서 입으면 더 깔끔해서 좀 이쁜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 제 스타일. 이렇게 포인트 되는 지퍼도 있고. 이렇게 입으니까 이쁘죠? 이렇게 추운 날에 목을 보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기 들지 않게 이렇게 이쁘게. 아이가 편해? 소무야 아이가 편해요? 모모 자리야 아이가? 모모 자리야? 우리 애기 자리야? 이쁘니? 아이가? 온도 차이 뭐야? 온도 차이. 온도 차이. 아, 얘 진짜. 얘 아, 빨리. 귀여워. 아, 진짜.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대박이다, 그지? 찾았다. 어, 수면 많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 아니 어떻게 네이클로 이렇게 많냐? 이거 네이클로브 이거 말 누가 만들어? 엄마! 엄마!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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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우리 이쁜이. 엄마 누나 보고 싶었어?
빨리 자, 자, 얼른 자. 자, 미안해. 자. 그니까 나 오다 위에다 한 거야 그냥 눈치 보나 아니 엄마 어떻게 해? 엄마 배 고프겠다. 감사합니다. 청량 안 넣어요? 언니 넣은 거야? 안 넣었어. 아까 넣었어. 이거 다 넣어. 넣었어? 응. 이거 봐야 돼. 아유 너무 많이 넣어. 아빠는? 됐어. 어때? 국물만 줘. 국물 너 이거 나요. 떡국 좋아해? 아 그래. 유하. 비비고일 걸? 밥은 필요 없으시죠? 어려운 자를 깐나네, 깐나네. 여기. 어머, 애기. 이상해.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뽑은 가래떡은 넣고선 금방 있어 막 퍽 퍼지거든. 안 그래 엄마 맞. 이뻐요. 만지 마라. 우리 뭐 먹고 괴롭히지 마라. 우리 상견례 총명권 있는데. 어. 그래갖고서는 아빠가 더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밥은? 왜 밥 먹었어? 어, 두 개 보고 이제 밥 먹어. 그걸 뭐? 이거 넣어도 돼? 없잖아. 어. 강화도 돼? 어. 난 매콤한 거 좋아. 감사합니다. 아, 완전 멘붕 왔어. 싱거운 거 맞아? 어, 맞아. 100%야. 처음에 생선 맛있었는데 100%야. 그거 먹을까? 어머니. 와. 이거 베트남 식 아니야? 튀기듯이. 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바삭하니까. 나시고름 좋아. 나도. 아, 할 말이 없지만 언니가 그랬잖아. 아니야. 이렇게 입으셨. 아, 언니 추위 많이 탔는데. 와, 나 지금 곁담 났는데 완전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느낌이. 배달시켜볼래? 배달시켜. 아니 아니, 그 곱창 떡볶이. 아, 곱떡 맛있는데. 곱떡 진짜 그거 되게 맛있대. 요즘 유행이잖아. 은미가 갖고 온 게 뭔데? 브레드 햄버거. 그런 거야? 이거 보내주면서 이거 비싼 건데 가볍게 먹어. 3만 얼마 때 맞지? 먹어봤어. 아니, 아, 비싼 그래. 게 3만 얼마 때 맞아? 3만 후반 우리 수준을 한 거야? 이게 아이다. 코스트코에서 3만 얼마니까 딴 데서는 비싸잖아. 딴 데서는 8만 원에 팔겠다. 코스트코. 맛있어. 어, 안 먹었어? 음악 연결 좀 해라. 이거 주셨어. 어, 좋은 거네. 네. 예. 소리가 조그매진 게 아니고 미국. 난 먹어봤는데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 유명하다니까 이 와인. 그래, 이름부터가 벌써. 역시.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 아니 요즘 유명한 그 디엔노를 모르. 유명한 그 디엔노를 모르겠단 말이야. 디엔. 디핵. 천맛부터 신기하네. 진짜 약간. 괜찮아? 됐어. 짠. 부드럽다. 되게 유명하다니까. 잘 나와. 되게 부드럽다. 빵이랑 약간 좀 내추럴 와인. 가벼운 애들. 아, 근데 되게 부드럽다. 쭉 올라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 이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 약간 이 춤, 이런 춤도 알아? 이런 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스트리트 원 파이터. 로제가 제일 예쁘다. 아, 너무 예뻐. 로제 미쳤어. 나 팔로우했잖아. 따라와. 아이키 나오고? 따라와. 아이키 아이키. 아이키 나오고. 아, 내 스타일. 제일 매운맛. 숙소에서 오는데 남산이 보여. 남산? 응. 저게 남산이야? 응. 나 처음 알았어. 그치? 남산 타워 나 왔던 거다. 남산 맞네. 나 이제 봤어. 와, 날씨 너무. 나 오곡에 많이 갔어, 오곡에? 이게 너무 귀엽더라. 아, 어떡했어요. 너무 커져. 원래 집에서 키운 거지? 선물 받았대요. 근데 그 집은 진짜 딱 보인다. 그 여자들은 많이 먹고 남자들은. 아, 그지? 보이지? 머리 속에 숨어 있으니 막 머리를 머리 안 감았거든. 그래서 나도 안 감아서 지금 더 달랐는데.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 물을 잠깐. 아, 구름 너무 예쁘다.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와인에 진짜 잘 어울려. 선셋에 모기만 없으면. 근데 아가씨. 맛있겠다.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바람에 근성이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매번 똑같이 일하는데 참 이상하죠. 내가 다음 스케줄 몇 시야? 진짜 정기로 내 기부에서 지난번처럼 커스터 집에서 뉴스 보고. Put your trust into us and we will have. Cause we only want what's best for